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고향을 다녀온 시민들이 짐을 챙겨 귀경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터미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채민아 아나운서. 네, 저는 지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평소보다 인파는 몰렸지만 예년보다는 한산한 모습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용을 이용한 고향 방문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휴 시작이었던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꽉 찼던 터미널 내부 휴게소나 의자들이 오늘은 빈 곳도 꽤 보입니다. 오늘 서울로 향하는 버스의 예매율은 85% 안팎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의 경우 당일 예약과 현장 발권도 가능합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열차처럼 좌석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장 식사가 금지되고 곳곳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디 갔다가 내려가시는 길이세요? 네, 오늘 서울 가족들 보러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있다고 보니까는 다양한 데 가지는 못하고 주로 숙소에서 음식 시켜 먹고 그러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휴게소에서는 화장실만 들르고 그냥 바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시민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곳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귀경객들이 몰리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 한해 8명까지 모임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가족들과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